남성은 결혼하면 지게 될 책임이 벅차고 여성은 포기를 강요받는 현실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결혼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비혼이라고 하면 놀라워하면서 딱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결혼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취업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, 그리고 과거보다는 나 자신을 중시하는,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막상 결혼한다 해도 뭐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감해요.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로서도 해야지. 본인들만 행복하다,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싶어요. 결혼에 대해서 큰 호감이 없어서 안 한다면 그건 존중해줘야 되겠지만, 사회